똥구성을 쓰는 사일런트. 카드 보상을 얻습니다. 핑핑이 핑핑아 喵. 응? 5,000원 안녕. 아이, 미션맨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카드 추가 제거를 안 하면 5,000원 추가 조건이 있지만 어차피 추가 안 하면 뒤질 것 같으니까 추가를 하겠습니다. 단검 분사. 역시 파란 놈 카드를 지워야 되지 않을까? 제거 불가. 85골드였지? 75골드지? 건망증이 있나? 테스트 결과 추가 없이 20판 중에 11판 성공하고 9판 실패했습니다. 생각보다 대기 괜찮아요. 과로시는 저보다 잘하니까 성공할 거라 예상. 방금 지운 건못본 걸로. 20판 중에 11판이 된다고요? 저걸로 심장 그리 돼요? 상상도 못한 정체. 수리검을 11판 먹은 게 아닐까? 재구성 돌려줘요. 철파 철의 파동이 이렇게 좋습니다. 어서오세요. 도박책. 능숙한 지르기. 이게 카드 추가 없이 심장클이 된다구라. 아이고, 서순했다. 자꾸 재구성을 없는 카드 취급해가지고 손해본다. 재구성이 시야에서 잘 안보여요. 아니, 왜 그걸 강화하니?
고급 상자. 부적을 살까, 구상을 살까. 구상도 필요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정말 추가 제거 없이 되나? 해보고 싶긴 하네. 지금 단분사 탈출구 지우구 진행하면 인정입니까? 콘솔로. 재구성의 놀라운 힘? 어서오세요. 승승. 아이고 싹 다 갈고. 아니다, 다섯 장만 갈아야 된다. 덱빌딩을 안 할 거니까 유물을 많이 먹어야겠지? 재구성은 왜 디펙트가 되어서. 덱을 더 얇게 가져갈 순 없겠지만 석재 달력이라겠네.
잠깐만. 아유, 아. 하다 석세 달력 뭐 카드 추가 없이 해봅시다. 손목감 눈 피라미드 둘 다 너무 좋은데. 아이 뭐 룬피가 더 좋지 않을까? 사딜 보다? 룬피가 재구성이 빨리 돌아서 지금 쓸 수 있는 드루 카드가 FTL이랑 잉크병 요거 두 개밖에 없는데. 지금 손목감 받는 카드도 네 장밖에 없어. 요행 FTL. 하긴 뭐 내장이라고 해도 말이 내장이지? 대개 3분의 1이 받는 거긴 해. 재구성 도는 게 한 턴 빨라지는 거니까 뭐 이득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이 하필 수비 카드가 안 빠졌네. 수비 카드를 뺐어야 했는데. 요행으로 버리면 되겠다. 재구성 돌아간다. 변교정 들고 갈까? 엘리트 세 마리 싸울 건데. 세긴 세다. 예지가 와처한테 필요 없어서 그렇지 땅 캐릭한테는 괜찮구만. 주판 이 정도면은 괜찮다. 확실히 좋다. 아이 해시계까지. 아이 뭐 주판 해시계 룬피라미드라고? 아 선생님 잠깐만. 야 저거 어떡해. 저거 잠깐만. 걔 놓으면 어떡해. 야 저 빨간 놈 잡아야 된다. 아 그래도 저거 있다. 고급 상자.
하지만 진화는 없지. 고통받는다. 역겨운 것들. 양초까지? 근데 난 저주가 없어. 이런 들어가겠다. 유물이 잘 떠서 깰 수 있지 않을까? 생강. 아, 이 자식들 또 나왔어. 그냥 저거 빨간 거 때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히오크. 그렇게 많이 맞지도 않았어, 또. 심혈관계 질환을 야기하는 덱이다. 와플 환불은 안 돼요. 뭐야, 환불 해줘요.
이렇게 보면 확실히 슬더스에서 제일 쉽게 세지는 법은 유물 먹는 게 맞긴 한것 같아. 엘리트 잡으면 확실한 보상이 있는 게임임. 서순. 창방에서 연기술 드리겠습니다. 극혐. 정말 재구성을 간절히 바라는 덱이다. 동전을 몇개 던져봐라, 사일런트. 넌 나의 것이다 맞아놓고 카드가 다 돼. 룬피 먹고 장난 아니게 세졌어. 아, 찬상 마렵다. 소주는 안될것 같고. 현돌? 그냥 먹지 말까. 지금 카드 추가 안 하면 5,000원 미션 있어가지고. 현자의 돌. 코스트가 모자라진 않지. 해시기도 있고. 페널티를 굳이 먹을 필요가 없어 보인다. 엘리트 하나, 둘. 이거 물음표 봐도 할거 없는데. 그렇다고 일반 몹 봐도 할게 없고. 일반 몹 잡으면 경험치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대기 세긴 한데 지금 수리검 급구. 그냥 7턴 버틸까? 괜히 보면 눈 썩으니까 보지 말자. 어떻게든 재구성 한 번이라도 더 쓰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구만. 다 못 잡는데도 한참 걸리네. 엘리트 가지 말고 물음표 많이 봐서 작은 세상 잡을까? 띠용. 아드레날린. 어? 밀집 복구할 수 있음. 파워카드가 없네. 또 파워카드 없는데 미라손 부채. 나이스 부채.
아, 강화할 걸. 부상 있으니까 엘리트를 갈까 차라리. 킹 구성. 저거 확인 버튼은 그냥 죽기 없나? 엔터로 돼요. 해봐야겠다. 된다. 카드 확인 엔터. 옆보기. 아니 이거 왜 옆보기라고 해놨어? 이게 옆보는 거야? 아무튼 엔터 왜 안 먹히지? 예지를 대충 만들었구만. 메가 크린 놈들. 귀찮은데 그냥 달력을 찾아봅시다. 아니 이런. 귀찮다고 레디 마크 하다가 이거 괜히 엘리트 갔다가 손해보지 않을까? 아, 뭐 엘리트 못 잡을 덱은 아니긴 하다. 이거 9급 상자야. 시키야. 아이고 이런 서순. 화상 10장을 쓰시면 드로우를 드려요. 드로우 쿠폰 같은 거임. 아싸인 급병 두 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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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클리어각 나온 것 같다. 근데 쌍급병 저거 헷갈리겠다. 엄청 헷갈리겠다.
동전을 몇 개 던져봐라, 사일런트. 아니 그냥 저거 털걸 그랬다. 어지러운 싸 놓지 말고. 밸류가 좋아서 달팽이도 잡을 것 같아요. 다만 핑핑이를 만나면 멘탈의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못 잡진 않을 거예요. 제 구성이 이 덱에는 되게 좋은 카드라서. 여섯 장씩 나누어 썼을까? 점액투성 있을 때 구급 상자 반짝거리는 거 꼴보기 싫음. 왜 뭐 대단한 일 한 것처럼 반짝거리지. 달력 턴인데 그냥 가만히 있읍시다. 리스근, 리스근 놈. 아, 제 구성 쓸걸. 포션을 창방에서 써야 되나? 심장에서 써야 되나? 잘 모르겠네.
아이고, 송이 양님, 어차피 약화 걸일 없지만. 어차피 살수 있는 것도 없는데, 항아리나 살까? 그냥 쳐먹어. 됐다. 까카포시보다 이거 두개 섞어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섞어 마시는 사일런트. 독한 누나. 이거 맞고 드로우를 볼까? 하나를 펴자. 힘 깎는 거 봐. 혐오스러운 방패색. 유물이 잘 떠서 색인 되게 세네. 이거 그냥 심장은 포션 먹으면 딜은 나올 것 같아요. 동전 던지는 소리. 나 이거 계속 못했다. 어차피 퍼펙트 못할 거 그냥 첫 턴에 퍼즐 빼고 달릴 걸 그랬다.
이제 잡은 거 됐죠? 고기. 미덱에 고기가 있었더니. 아이고, 이런. 요핵 먼저 쓰지. 이거 포션 없었으면 못 잡았을려나? 동전 던져서 심장 잡기. 여러분, 철파랑 요행이랑 재구성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리검이나 표창 없이 깬 과로시 대단해. 아이고, 미션맨님, 만원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철파, 재구성. 근데 얘네 왜 디펙트 카드야? 이게. 대체 왜? 메가 크리시 카드 만들 때 한 잔 빨았다는 게 학계의 정설. 그지? 영웅 오 완넘. 룬피 주판 회식에 도 좋았다. 구상 없었으면 오케이 됐을랑가. 그래도 룬피 있었으니까 구상 없었어도 아니다, 구상 없었으면은 네메시스한테 죽었다. 아, 뭐 구상 있었으니까 엘리트 간 거긴 해.